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네. 한 선생님 안지가 한 6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예. 예, 원래 인천에 계셨잖아요. 네. 근데 여기 천안에 지금 오셨어요. 네. 근데 이게 좀 경계선에 있는 것 같던데 평택하고. 예. 예. 여기 평택에서도 한 5분 거리, 10분 거리밖에 안 되고요. 예. 천안에서도 여기 중간쯤이라 또 한 10분 거리밖에 안 돼요. 중간쯤이에요 여기가. 아, 중간쯤. 예. 예. 일단은 뭐 천안에 있는 구독자분들이 오셨어요. 네. 세 분 정도 오셨는데 일단 저분들 점을 보고. 네. 또 선생님이 좀 재밌는 이야기가 많잖아요. 예. 그것 좀 한번 들어볼게요. 예, 그러세요. 점은 한번 먼저. 예. 오셔갖고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다 끝나면. 예. 저 부르시면 되고요. 여기 앉으시면 돼요. 너무 가까이 가지 마시고.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예, 그냥, 네, 그냥 점 보시면 돼요. 네. 끝나면 용궁 그러시면 돼요. 네. 그런 말을 해야 될지 요즘 몰라도 그냥. 신랑 때문에, 아저씨 때문에 오셨어요? 아, 그거는 좀 그렇고요. 네. 답답해서 왔거든요. 예. 어디 가서 할 말도 또 그렇고 또 친구들한테도 그렇고 또 식구들 문제도 그렇고 저도 또 그렇고 한데 괜히 이상하게 막 답답해요. 답답하고. 좀 답답할 수밖에 없죠. 예. 나가는 삼재니까 더 답답할 수밖에 없고요. 아저씨가 또 나가서 그냥 바람 피고 들어오고 잘못됐다고 막 그러시잖아. 걔가 답답할 수밖에 없지. 지금 본인은 붕 떠 있잖아요. 붕 떠 있으니까 그냥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형국이잖아요 지금. 그 형국이니까 답답할 수밖에 없죠. 바람을 핀다고 해도 뭐 확실하게 내가 뭐 잡은 건 아니잖아요. 기묘하게 참. 네. 잘하셔. 잡은 건 아니니까. 네. 내가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 아니 아저씨가 참 기묘하게 잘 피해가신다고. 그러니까 잡지를 못하시지 야가요. 아니 이렇게 뭐 그 전에도 저도 많이는 이런 거 보러 다녀요. 예. 다니는데 여기저기 뭐 봐도. 뭐 속시하는 거 없으시죠? 흐르는 뭐가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다고 그래요. 근데 어쩔 수 없어도 사람이라는 게 이런 데 올 때는 그런 걸 잡으려고 오는 거잖아요. 네. 그 지금 아저씨의 치는 신바람이 부른 거예요. 신바람이 불었는데 거기서 이제 동생이, 죽은 동생이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동생이 쉽게 얘기하면 아저씨를 끌고 다니면서 술 한 잔 먹으면 그 동생이 실려서 노래방도 가고 노래방 가면 여자들 보면 좋아서 그냥 헬렐레 하고 있는 거야. 그 자기도 모르게 끌리고 가면서 그렇게 귀신이 실리니까 동자 바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동자가 실려서 막 좋다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냥 마셔라 하면서 그 휩쓸려 가시는 거야. 근데 그걸 동자를 딱 지어서 누가 하나 얘기를 안 해주시니까 답답하신 거야 지금. 답답하니까 본인도 지금 나가는 삼재예요. 그러니까 아저씨도 마저 그렇게 하고 본인도 나가는 삼재에다 맞물렸어요. 맞물렸으니까 붕 떠있고 너무 답답한 거야. 누가치 그렇다고 본인 자존심이 엄청 강합니다. 강해하니까 누가치 말은 못하고 맨날 속으로 저 죽일 놈 살릴 놈 저 어떻게 해야 되나 이혼했자라도 이혼 다 내고 그러니까 실제는 이혼할 마음은 없어. 어? 그래도 미운하고나 그래도 내 서방이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놀러 오고 계시잖아. 그럼 그렇게 하면 엄마가 착한 거야. 응? 근데 아저씨는 그 마음도 모르고 지 잘난 맛에 그냥 나가서 바람 피고 그냥 지 혼자 그냥 즐기고 들어오잖아. 근데 엄마 옆에도 안 오네. 안 와요. 안 온 지는 오래됐어요. 응, 오래된 거 같아. 네. 때로는 오래됐는데 엄마도 지 나가서 하고 싶지. 근데 자존심 상하니까 안 오는데 내가 뭐 오라고 저기 할 수는 없는 거야. 그럼 그렇죠. 하고. 근데 동자가 실려서 그래요. 동자가 실려서 그 조상동자가 실려서 자꾸 막 그러는 거야. 그 아저씨를 끌고 나가서 그냥 여자들만 보면 괜찮은 여자들만 이쁘다 하고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막 침 흘리고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몰라서 그래요. 나가면 안 들어와요. 나가면 안 들어와. 술만 먹으면 누구하고 잤는지도 기억이 안 난대. 어디까지 갔는지도 기억이 안 난대. 그걸 자고 일어나면은 어딘지도 자기도 모른대. 그 동자 미쳤다 그래서 내가. 예, 조상 동자가 실려서. 그 돈을 하나도 안 아까운 건지
벌어오는 것도 없이 그냥 술 먹는 거는 돈이 하나도 안 갖고 온 거야. 몇백을 갖다 눈사람 갖다 써도 뭐하고 노래방 여자들 데려다 자도 그 돈을 아까운 줄은 모르는 거야.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큰소리 치고 싸우고. 근데 그걸 걸리지 않아야 되는데 또 엄마한테 또 다 걸리네. 어. 그러니까 엄마가 천불나지. 그것도 직접적으로 걸린 거 아니야. 그냥 핸드폰을 놔둬. 아주 개방을 해도 핸드폰 보면은 문자 지르고 지가 먼저 꼭 먼저 카톡을 하고 전화 지르고 만나자 그러고 밥 사준다라고. 그리고도 자기는 죽어난 그랬대. 도대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거. 어? 그 동자 바람을 그걸 저가셔 뛰셔야 돼. 뛰셔서 확실하게 뛰어갖고 그걸 바람을 재우셔야 돼. 근데 또 그걸 뛰어도 그걸 떼어도 지금 엄마가 또 나가는 삼재기 때문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자꾸 부딪히면 싸우게 돼. 근데 엄마가 자존심이 있어서 자존심이 있어갖고 막 그냥 저가는데 그걸 조금 올해만 넘어가시면 내년부터는 괜찮아. 내년부터. 근데 올해까지 그 바람이 불어요. 근데 내년부터는 괜찮은데 올해까지는 불 어쩔 수 없어. 그냥 속이 부글부글 끓어도 그래. 내 팔자니 하면서도 그냥 부부 끓으면서 그걸 좀 참으셔야 돼. 엄마도 화가 나는데 그걸 어떻게 살고 앉아있어. 엄마도 나가고 얼굴 보면 화가 나는데 나가서 어떻게 풀어요? 누구랑 풀어요? 집에 그 나가기도 싫은데. 맞죠. 집 밖에도 나가기 싫은데 보는 거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아 죽겠는데. 응? 그것도 뭐 맨날 술 먹으면은 어디요 거짓말은 또 왜 이렇게 잘해 또 뻔한 거짓말. 그 동자 실려서 거짓말하는 거야. 조상 동자 실려서. 세상에 평택에 있으면서 서울이래. 그러면서 대리운전하고 온다면은 5분도 안 걸려서 대리운전하고 와. 어디서 먹고 왔어? 그럼 서울에서 먹고 왔대. 그게 말이나 돼요 그게? 어? 아이고 속 터지시겠네. 술은 노다지 머리 꼭대기까지 채가지고 들어와. 어떤 년하고 놀고 왔냐? 그러면은 무슨 어떤 년하고 놀고 왔니? 너 그럼 이 시간까지 어디서 남자들끼리 이 시간까지 뭐 하는데 술을 먹고 오냐? 너는 뭐 맨날 나 여자랑만 노는 자니? 어? 남자랑도 먹을 수 있는. 그럼 뭐 하는데 도대체 이 시간까지 놀다 오냐고 내가. 어? 너는 전적이 있어서 아무리 진실되게 얘기를 해도 믿을 년 하나도 없다 그랬어 내가. 네가 진실되게 얘기를 하고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서울에서 금방 통화해가지고서 20분도 안 됐는데 서울에 있는데 어떻게 서울에서 20분 만에 여기로 오냐 그래. 내가 넌 뻔한 거짓말이라고. 그게 동자가 싫으면 그렇게 거짓말이에요. 응. 거짓말해서 동자가 싫으니까 거짓말하고 자꾸 눈속임 하려고 그래. 어. 믿게끔 해라. 네. 믿게끔. 그리고 집에서도 있을 때도 집에 있을 때도 맨 가자 같은 거 아직은 그런 거 먹네 동자 실려서 하루 쟁일 뜯어먹고 네. 앉아있어 하루 쟁일 네. 그게 동자 조상 동자가 실려서 그래 형님한테 냉장고 뒤지고 앉아있어? 아이고 뭘 잘했다고 맨날 밥만 먹고 앉아 밥충이 새끼야 밥충이 새끼 누가 그걸 밥을 해주고 싶어 근데 아저씨도 그 본마음으로 못해요 때로는 그 동자가 실려서 그러는 거니까 시켜서 그러는 거 몸이 실려서 그러는 거니까 내가 그랬어. 야, 네 몸뚱이에서 냄새 나는데 어떤 여자들이 너 좋다래냐. 하기야 돈 주는데 싫다래냐니 어딨냐 그래서 내가. 그럼 돈 준다. 돈 갖다 뿌리는데 야 빨개 받고 야 대라고 그래도 다 내가 다 들이달려드리라 그랬어 내가. 돈 갖다 주고서 야 냄새라고 야 똥을 칠해도 야 그러니까 귀신의 조화라 그랬죠. 귀신의 조화라 그랬죠. 귀신의 장난이라 그랬죠. 그래서 내가 아주 나가서 그냥 살으라 그래서 편하게 네 몸 썩어 뭉그러질 때까지 가서 그년들하고 놀다가 어 니네 집 가서 살으라 그랬어. 네 본 집 가서 살으라 그랬어. 근데 그러지도 않아. 그래도 집이라고 꼭 찾아들어와. 꼭 쳐들어와. 응. 쳐들어와. 집이라고 꼭 찾아들어와. 네 사이새끼가 그렇게 하고 살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죽여버린대. 네 해놓은 꼴은 어떻게 되고 그래서 네 사이새끼는 죽이자고 그랬어. 또 사위가 그런 딸내미 그렇게 고생하는 거는 못하죠. 못하지. 엄마는 속은 뒤집어놔도. 네, 반은 죽였는데. 네, 엄마 속은 뒤집어놔도. 반은 너는 그 집 거래고 다니냐 그랬어. 못하죠. 너는 그 집 거래고 다니면서 그래 네 사위 새끼는 그렇게 죽여놓는다느냐 내가 그랬어. 올해까지만 참으셔야 돼. 올해까지만 참으시고 내년에는 그 바람이 잡니다. 내년에는 바람이 자니까 그 동자바람 그것만 딱 떼주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걸 어떻게 떼야죠. 확실하게 떼야지. 예. 그 올해만 좀 넘어가시면 괜찮으니까 그것도 돈 들어오면 또 가서 또 놀 거 아니야 또 그래도 지갑에 또 돈 있으면 또 놀 거 아니야 또 그쵸? 돈 떨어지면 조용히 집구석에 들어오고 돈 조금 이제 뭐 수금 되면은 또 그거 들고 나가서 또 가서 뭐 술 먹고 지랄하고 이제 안 들어오고 어? 속이 싸그라 붕들었지 엄마가 그러니까 세상에 아니 옷도 이틀씩이나 안 걸고 나도 어떤 년들이 좋다 그걸 잡버려자고 앉아있어 그게 귀신의 그래. 장난이에요 그게 어. 그러니까 자기 본마음으로 못하는 거예요 그게 본마음은 못하고 귀신이 동자가 그게 자꾸 그렇게 응? 실려서 유사를 봐서 하는 거니까 유사바사를 해서 자꾸 이상한 마음에 들고 찢는 것도 귀찮아 아유 안 씻어요 안 씻어 안 씻고요 원래 애기들은
그렇잖아. 애기들은 어른들이 씻겨줘야지 짓잖아. 애기가 아저씨가 그 짝이야. 아저씨가 응? 애기 짓 때로는 애기 짓도 해. 아실 거야. 애기 짓도 해서 막 이상한 짓도 하고 애기 짓도 하고 안 씻고 귀찮거든. 띵글띵글 집사는 띵글띵글 애기처럼 굴어요. 근데 그거를 볼래니까 마누라니까 그걸 볼래니까 속이 뒤집어질 수밖에 없지. 아 이혼 도장 좀 찍게 해줘봐요. 이혼 절대 안 해줄 텐데 아저씨가. 이혼 안 해줘 아저씨가. 밥 먹는 것도 보기 싫어. 와서 누워있는 자체도 보기 싫어. 근데 어쩔 수 없어. 응? 아저씨가 이혼 안 해줘. 그거 어떻게 살고 앉아있어 그거 보고서. 올만 잘 넘기시면 응? 그거 올만 잘 넘기시면 문서 들어올 텐데. 응. 문서는 몰라요. 어차피 문서 집은, 들어올 거 있어. 어차피 집은 내 집으로 응. 싸우고서 어차피 바람 안 피는 조건으로 내 집으로 해준다고 해서 이혼하는 그거, 조건으로 아니야, 그거, 했으니까는. 그거 말고 또 응. 있어. 내년에 문서 들어와. 지네 집 뭐 재산은 얼마나 했는지는 몰라도 그냥 건물 하나 있어. 집 한 채 있구만. 많지도 않아. 조금밖에 없어. 많지도 않아. 뭐 지가 그거 가지고 어디 가서 뭐하고 살겨. 그것도 아저씨의 집 가면 그것도 다 흘러나가. 엄마 앞으로 해야 돼. 내년에 엄마 앞으로 문서 들어오는 늦가을 아니면 내년에 문서 들어오니까 그걸 의인 삼아. 어쩔 수 없어. 어떻게 그리고, 나한테 들어오게 어떻게 또 해야지. 또. 그걸 해줄 테니까 그 문서 삼아. 그리고 동자 그 네가 올해까지만 걔도 많이 그래도 잤어. 그러니까 올해까지만 참아. 그럼 내년에는 그게 들어오니까 그걸 위엔 삼아. 그리고 내년부터 그렇게라도 안 해. 그렇게 살아내 안 해니까 이제 엄마만 알고 이제 쫄쫄쫄쫄 쫓아댕겨. 쫓아댕기니까 걱정하지 마라. 확실해요? 네. 내가는 아니 여러 군데 다녀도 어디 하나 뚝지러지게 얘기하는 데가 없어요. 저는 다니는데 다녀요. 천안도 가보고 뭐 어디 둔포도 가보고 뭐 저쪽으로도 한번 구석구석 찾아다녀봐도 속이 시원하게 네. 답을 주시는 데는 없으실 거야. 근데 제가 이렇게 딱 찍어드리는 거는 속만 터져요. 막. 조상동자가 실려서 딱 그런 거니까 좀 올해까지만 이렇게 타고선 이제 문서 들어오고 그에서 위에 사무셔. 사무셔 어쩔 수 없어. 조금 바람 차실 거예요. 자니까 내년에는 진짜 날개치고 날아가는 형국이야. 엄마가 날개치고 날아다니까 잘하면 또 뒤집어질 수도 있어. 내가 남자 만나요? 만났으면 좋겠어? 아유, 내가 남자 만나고 다녀요? 아휴 엄마는 갖다 주고 하라래도. 근데 어쨌든 그러고 싶을 때도 있어. 근데 있어요. 엄마가 스스로 누르잖아. 에이. 그거는. 그래도 이 방 저 방에도 응? 본서 방에 세 거지 하고서 누르고 있으니까 그래도 참아. 그래도 엄마가 착한 거네. 착한 거니까 좀만 참으셔. 좀만 참으면 그 동자 발은 그 동자 딱 저가고 누르고 나면 뛰고 나면 괜찮으니까. 눈앞에 보이는 걸 어떻게 해. 감어? 어쩔 수 없어. 문서 들으려면 어쩔 수 없어. 인간 엄마는 인간 고력을 거꾸로 낸 사주팔자인 거 어쩔 수 없어. 보면은 승질나고 네. 안 보면은 이거 왜 안 들어오나 의심하게 왜 그러냐면 엄마랑 아빠랑 또 어차피 또 언제살 또 껴있어. 언제살이 껴있으니까 보면 승질나지. 나가면 또 궁금하고 왜 안 들어오나 그러고 보면 꼴보기 싫고 그게 언제살이에요. 그러니까 올까지 그게 언제살이 올까지 지지고 먹고 하셔야 돼. 지지고 하시하고 내년부터는 편해. 내년부터는 나 죽었어 하고 살아 아빠가. 그러니까 좀만 참으셔. 참으시면 괜찮으시겠어. 문서도 들어오고. 그럴 것 같아. 엄마 세상 돼. 엄마 수성 세상 되니까 그렇게 하셔. 어떻게 좀 해줘 보세요 좀. 아유 머리가 아파요. 몸뚱이도 아프고. 어떻게 일자리는 어떻게 좀 나올 것 같아요? 좀 더 있다가. 더 있다가 나올 것 같아요. 10월이나 11월 달 나와요. 지금은 안 나와. 지금. 근데 지금 일자리도 거기 댕기는데도 댕기기 싫어. 엄마 마음 떴어. 그래요. 마음 떠서 일하기 되게 싫어요. 일하기 싫어. 그냥 억지로 그냥 그냥 돈 용돈에도 벌라고 나가시는 것 같아. 지금 일도 안 하고 있어요. 나오는 건 안 나가고 있어요. 지금 너무 그러니까, 안 나가고 나가기 싫어가지고. 나가기 싫어. 인제는 나가기 싫어. 일이 재미가 없어져가지고. 근데 한 11월 달이나 나와. 10월 말에서 찬바람 불어야지 나와. 그러니까 일자리는 그때 나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문서는 내년에 딱 잡으십니다. 그리고 아빠도 그 활량치는 거 내년에 딱 잡히니까 올해는 어차피 부닥쳐. 언제살이 또 껴있게 돼서 엄마가 또 나가는 삼재기 때문에 부닥쳐. 부닥치니까 좀만 참으셔. 그리고 동작 그 바람은 나중에 딱 재우셔. 그러면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아, 네. 잘 좀 어떻게 좀 빌어주세요. 네. 제발 바람만 바람기 좀 한량기나 좀 웃게 해주세요. 좀 돌아다니는 거나 좀
어? 그 돈 애들한테 하나 갖다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거. 술 먹는 거. 귀신의 누가. 장난은, 어. 좋아하는 귀신이 장난을 치고, 어른들은, 보세요. 어른들은, 하지 마. 말하면 들어요. 근데 애기들은 말귀를 몰아듣잖아요. 말귀를 몰아듣으니까 못해. 그러니까 이 애기가 아빠에 실려서 귀신이처럼 실려서 막 요사를 부리는 거야. 지 해고 싶은데 지 청망지춤처럼 엄마 아빠한테 실려서 나 여기도 가자. 우리 여기도 가자.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있으면 커서 해지 다 하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 죽었기 때문에 못했잖아. 하고 싶은 거 못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아빠 몸에 실려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야.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야. 이것도 만져보고 저것도 만져보고 이쁜 사람도 만져보고 그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귀신의 장난이야. 근데 그게 우리가 이제 방법해서 물론 떼드릴 거야. 떼드리는데 그렇게 떼드리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좀 보시고 이렇게 그렇게 하셔. 눈사람이만 아꼈어도 아마. 예, 눈사람. 이쁜 총각이니까. 아직 어리고 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쁜 언니들만 보면 이쁘지. 그러니까 거기에 폭 빠지는 거야. 폭 빠지니까 이제 그 집도 안 해, 이제. 조금 있으면. 기운 없어서 못하겠죠, 이제. 기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동자를 떼어버리면 안 해. 안 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떼줄 테니까. 아, 동자를 떼어버리는 거? 예. 아. 알았죠? 아,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끝났어요? 네. 네.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네, 또 있어요. 네. 잠시만요. 끝!